또 오늘 이렇게 좋은 무대를 할 수 있도록 자리 만들어주신 양진욱 씨, 장남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내년에도 또 왔으면 좋겠네요. 맞아요. 아니, 여기 오는 길에 너무 공기가 좋은 거예요. 공기도 좋고, 저희가 식당에 들려서 밥을 먹었는데, 밥도 엄청 맛있어가지고, 아, 역시 인심도 하시고, 음식 솜씨도 전 좋으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. 아, 여러분, 오늘 잘 보셨어요? 발이 엄청 동그랗게 떴잖아요. 정월 대보름. 여러분, 찹쌀밥도 드시고, 맛있는 음식 든든히 드시면서, 2018년 행복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그럼 마지막 곡으로 상상도 하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